안 찍었네. 여기가 소정방폭포고요.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들어갔다 올게.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아 삼각대가 없으니까 안타깝다.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올레길 여행자 센터에 또 왔습니다. 오늘로써 3번 오지만 저는 4번 올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다 완주를 하면 4번 앞에 간세입니다. 7코스인데 여기가 7코스, 7-1코스, 6코스 3개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3번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꼬리를 하면 네 번째 올 수 있죠. 여기로. 처음을 7코스로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7코스로 시작을 하겠네요. 코스 하나 둘 세 개 있죠? 6자리 6코스를 6코스 종점입니다. 이게 종점만 갑니다. 찍었어요. 찍었고 나머지 거는 안에다 또 잘 놓을게요. 제주 올레 여행자의 센터입니다. 선글라스를 좀 빼고 아 가봅시다. 제주 올레 카페 앞에 카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책자들도 있는 카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기념품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도 기념품 있고 여기도 기념품. 요 기념품 사고 나중에 하는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올레 기념품 파는 것도 있고 여기 책자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한번 잘 겁니다. 동생이랑 같이 오면 요거 비수기 때 요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카드 있으니까 1,000원씩 할인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기념품들도 한 돈 10만원이면 모든 거 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냥 그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테이에서 한번 딱 묵고 저기 몰래 스테이 4층 3층 그 다음에 옥상 그래서 여기 앞에서 정말 멋있는 마지막으로 장식하겠습니다. 잘 먹고 가요. 자, 시작합시다. 여기는 정방폭포입니다. 예, 가다 보면 보입니다. 신혼여행지의 최고의 명소죠? 정방폭포. 그죠? 지연. 여기는 매표에서 아마 하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정방폭포, 이게 정방폭포입니다. 여기 안에. 안 보이실 텐데, 가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자주 오는 곳이라 제가 필요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죠? 바다 보이고 저 옆에 오른쪽으로 정방폭포 보이고 폭포 보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상자 2만원. 아 오징어. 아.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한번 볼게요. 관람 요금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 뭐 나머지 그 청소년 군인 요 분들도 1,000원 이렇게 무료 입장 대상자 65세 제주도 도민 명예 도민 소지자도 주차장 저 옆에 사이길 쪽 있는데 이쪽 같아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올레길 써 있어요. 빨간색으로 올레길. 자 올레길로 가. 비 오고 힘들고 그래요. 그냥 같은데 지금 여기 올레길 보이시죠? 요 올레길 저기 딱 좋은 6코스. 외국인들도 정말 이렇게 많이 정말 많이 보고 있고요. 이거 진짜 제주도는 진짜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보물섬이죠. 보물섬. 자, 안 보이는데 옆에 소정방 보이네요. 저 앞에까지 좀 갈게요. 그죠? 전에는 여기를 안 왔었어요. 앞에 매표소 하고 그냥 나가고 저기 뭐 정방폭포 소정방들 앞에 보고 나가고 여기 쪽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것만 딱 보고 천지형 폭포도 그냥 보고 그냥 가고 근데 여기 가는 길도 이렇게 이쁘고 좋은데 이런 걸 몰랐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좋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요? 아, 나 알지도 못하고 갔었네. 중간 스텝 앞에 보입니다. 찍어야죠? 있네, 여기 바로 앞에요. 스텝 찍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진짜. 정사각형입니다. 한 번에 딱 만들어서, 한 번에 만들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죠? 조만간 1코스 할 때쯤 다 정리하는 영상 하나 만들 거예요. 이런 표시, 저런 표시, 이거는 저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올레길 할 때는 아까 11코스에 보셨죠? 안내소에서 올레 책자 안 보고 오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짓이에요? 올레 책자는 이거에 대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그리고 말 머리에 방향 표시가 다음 진행 방향이 정방향인지 순방향인지 그런 것도 알려주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사람 이내에 있는 주황색, 오렌지색, 이렇게 오렌지색, 파란색, 바다색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렌지색, 바다색이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면 미리 그런 책자 같은 걸 보고 공부를 하면서 오면 올레길이 더 많이 보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나한테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꼭 책자 얼마 안 하거든요. 올레길 보면 더 많은 게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야, 여기 폭포 지나갑니다. 와, 멋있습니다, 진짜. 여기가 소정방 폭포입니다. 와, 진짜 멋있죠? 물 봐요, 물. 굴들이 밑에 다 보여요. 여기가 소정방 폭포입니다. 여기는 올레길 아닌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정방 폭포 그냥 내표 하셔도 되지만 소정방 폭포도 멋있습니다, 진짜. 보세요. 들어갈까요, 진짜? 들어갈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한번 해야 되겠다. 아, 한번 해봐. 맨날 못 가는 거 한번 해보자. 잠깐만.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가 소정방폭포고요. 보이시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물속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20km 남았는데 8km 남았을 것 같아요. 아, 삼각대가 없으니까 안타깝다. 좋다. 대상 좋네. 올라가겠습니다. 아, 물에 들어갔다 와서 추워요. 다 젖었어. 아, 바지 다 젖고. 너무 좋네요. 여기는 좀 차들이 이렇게 많네요. 폭우 쪽 가는 길입니다. 아까 전에 오다가 봤는데 여기 스탬프 마지막 스탬프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6코스죠? 6코스 보시면 채소가 그 위에 선 게 이사옵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정방폭포하고 소정방하고 보였던 앞에 섬이 이 섭섬입니다. 섭섬. 이 섭섬을 끼고 계속 차들이 너무 많아갖고 띠가 안 보여요. 띠가 어디 갔지? 띠가 안 보여. 근데 섭섬 옆에 볼 거고 띠가 어디지? 띠가 안 보이네. 해녀?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해녀상은 내가 다 해녀, 그 다음에 제주도 여자, 인어공주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다 모으고 있어요. 이제 계속 썸네일에다 하고 100m 남았네요? 다 왔네? 끝났습니다. 아니, 6코스도 끝났습니다. 이제 5코스 바로 시작합니다. 아, 나도 사진 찍어달라고. 잠깐만요. 너무 이쁘네요, 그죠? 우리 해녀 사촌사들. 사진 하나 찍고. 아, 너무 좋다. 사진 하나만 찍어달라고 그래.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그러지?
사람들 많은데 한 분한테 좀 찍어달라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세소가 초입입니다. 앞에 카약하고 보이시죠? 이런 거 카누어, 네, 조그만 배들. 그래서 이렇게 배 타러 오는 거죠. 배들은 되게 편하게 갈지 몰라도 우리는 참 옛날에 여기 투명 카약도 있었는데, 그렇죠? 투명 카약도 있었고 여기에서 그 뭐야 스노클링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안 하나 봅니다. 자. 멋있죠? 세소각이네, 세소각. 네, 세소각. 자, 올라가십니다. 이거 보시면 배 보이시죠? 배. 배가 이렇게 떠서 쭉 갑니다. 쭉은 제가 가야 되는데. 그죠? 탑승 장소 아까 전에 여기서 사진 찍고 영상 찍었고 지금 오는데 현희 씨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까지. 얼마 안 됩니다. 150입니다. 조각배 매표소도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나룻배로 바뀌었네. 그리고 아 투명 카약 앞에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보이죠? 여기 밑에 바닥에 보이는 투명 카약입니다. 여기 아빠가 하나 앞에 하고 뒤에 딸하고 엄마가 끌고 가네요. 아빠는 몬즈예요. 네? 다야 다. 저 끝에 가운데 저기까지 가야 도장 찍는 데가 나오고 6코스가 끝납니다. 6코스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5코스 종점이고요. 5코스가 끝나는 지점인데 저는 6코스를 마무리하고 이제 5코스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역방향이니까요. 분명히 아까 저기 인식표가 위쪽에 있었는데 또 언제 또 내려와 있대.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동그랗게 나와서 갈게요. 잠깐만요. 뭐지? 쓰레기 투척. 쓰레기 버린 사람도 있었나봐요. 나빠가지. 보이시죠? 여기 물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꽉 차있습니다. 네, 갑니다. 6코스 도장 찍을게요. 6코스 시작.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6코스였습니다. 6코스 따봉 6코스 정말 쉬운 코스 핫코스 금방 옵니다. 한 2시간 안에 옵니다. 2시간 조금 그래서 오고요. 이제 6코스가 끝났으니까 이제 5코스로 넘어갑니다. 5코스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코스도 시청해주세요.